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도 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게 이번 성서 주간일 것 같은데 혹시 이 특별히 물론 모든 신자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하는 뭐 방법이나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혹시?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.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. 친한 친 어떻게 하면 내 친구하고 친해지나?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지?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. 그 첫째라는 거지. 첫째가 그거지. 첫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냥 자주 만나는 거예요.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친구 막 하려 막 분석하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 없죠.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진 만큼, 그냥 친구, 막 친한 친구하고 어떨 때 힘들 때, 아, 이제 힘들어. 그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을 해서 만나면, 만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위로가 되는. 말씀이 그렇게 되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.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인격처럼 내가 사귀는 거예요, 첫째는. 중요한 거고, 두 번째는,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활동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친구처럼 돼야 돼.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는 음식처럼 또 하면 돼. 성서는 그렇게 대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. 그 말씀 만일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은 활동하시는 거예요.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말씀이 소녀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. 소녀가 이해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.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창조하는 거예요. 어떤 일을 창조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위로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니 그렇게.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서 이해해서 먹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으면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우리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. 그렇죠?